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스위치 올라가다가 간만에 게임 관련된 소식 하나 전달해드리고 저희 이렇게 가그나는 잡아보는데, 오늘은 약간 아쉬운 소식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닌텐도 기종에 약간 이제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약간 아쉬울 소식일 수도 있는데, 요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가그 하나 잡아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일단 한번 짜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도예요. 지금 닌텐도 3DS랑 Wii U와 관련된 요런 공지인데, 요게 요즘 시점에 왜 뜨냐. 닌텐도 3DS 소프트웨어 및 Wii U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플레이에 모든 서비스가 종료가 된다는 공지예요. 이 위에 적혀있다시피 닌텐도 3DS 소프트웨어 및 Wii U 소프트의 온라인 플레이 서비스에 관하여 종료 시기를 알리는 내용이라는 그의 닌텐도 서포트 정보가 공식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평소 당사에 닌텐도 제품을 사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닌텐도 3DS 소프트웨어 및 Wii U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플레이 등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각종 기능 이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서비스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게 1월 마지막 주 거의 다 됐을 때 올라왔어요. 이 내용이 서비스 종료 일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올해 24년 4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New Nintendo 3DS 전용 소프트웨어도 포함이 되고, 홈 메뉴에 표시할 수 있는 배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상세 링크를 참조를 해달라고 되어 있고, 4월 9일 오전 9시에 서비스 종료 이후부터는 배지 케이스에서 배지를 꺼내고 넣는 게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협동 플레이, 인터넷 랭킹 및 데이터 전송 등을 모두 포함을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종료 일시가 결정이 되었으므로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며, 일부 소프트웨어는 상기 일정보다 먼저 서비스가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2023년 10월 30일에 이미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에요. 또한 향후 서비스 지속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에 부득이하게 상기 일정보다 앞서서 개별 소프트웨어 혹은 전체 소프트웨어의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닌텐도 3DS 및 Wii U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고객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닌텐도 3DS 및 Wii U의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Q&A가 몇 개 올라왔는데 좀 참고를 할 만한 내용이 뭐냐, 온라인 서비스 종료 이후에는 오프라인 플레이는 가능한가요? 뭐 당연히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통신이 이용되는 기능을 빼고는 계속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래의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서비스는 계속해서 이용은 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 서비스도 종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켓몬뱅크와 포켓무버라는 닌텐도 3DS 포켓몬스터 시리즈 관련을 한 그 이제 연동 액세서리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거 포켓몬이 이제 그 이전 시리즈에서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따로 또 다음 뭐 3DS 소프트웨어 같은 데에서 이렇게 옮겨서 그 이제 다음 세대에 자기가 키웠던 포켓몬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액세서리 소프트들이 그동안에 연동 소프트웨어가 있어 왔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닌텐도 이외의 소프트웨어 온라인 서비스도 종료가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를 제외한 모든 닌텐도 3DS Wii U 소프트웨어가 대상입니다. 닌텐도 이외의 소프트웨어 온라인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프트웨어 메이커에 문의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지간한 닌텐도의 이제 메인 온라인 플레이 서비스 서버가 이제 아무래도 메인이 이제 이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중계 서버 자체가 아마 끊어지는 거다. 어지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 온라인 데이터나 구입한 소프트웨어 등의 다운로드도 할 수가 없게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업데이트 데이터의 다운로드, 구입한 소프트웨어 및 추가 컨텐츠의 재다운로드는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서비스도 언젠가는 종료가 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온라인 플레이 종료 직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별개의 이제 향후의 사후 지원 관련해서는 한동안은 진행을 할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은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이제 명이 거의 닿을 느낌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겠죠. 어차피 닌텐도 3DS가 단종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런 수순은 당연한 거예요.
온라인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 엇갈림 통신이나 어느새 통신도 할 수 없게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엇갈림 통신은 애초에 근거리 통신이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 종료에도 계속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새 통신의 경우는 인터넷 통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엇갈림 통신 자체가 로컬 통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예를 들어서 닌텐도 3DS 시리즈의 내장 소프트웨어 엇갈림 미 광장도 엇갈림 통신은 이용을 할 수 있다만,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는 기능, 예를 들어서 퍼즐 모으기 여행이나 이런 것들, 뭐 새로운 퍼즐 조각 배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는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라는 걸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2024년 4월 초순보다 빨리 종료하는 소프트가 혹시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래의 소프트웨어는 2024년 4월 초순 이전에 온라인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1월 24일에 이미 올라온 내용이에요. 리얼 탈출 게임, 닌텐도 3DS 초파괴 계획에서의 탈출, 아마 일부 내수용 소프트웨어인 것 같은데, 스틸다이버 서브워즈라는 이 두 개의 소프트웨어는 이미 그거 전부 다 4월 되기 전에 일찍이 종료할 예정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요걸 참고를 하시면서 닌텐도 3DS 및 미유의 온라인 플레이 서비스가 종료가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 간단하게 알리면서, 아직도 즐기는 스위치 이제 직전까지 즐겨온 그런 내용의 플레이어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면서 여기까지 내용 전달해드렸습니다. 잉?